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인 시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아리백 가입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말 사이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아리백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아리백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20여 개에 이릅니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대만의 TSMC, 미국의 GM, 독일의 BMW 등은 일찌감치 아리백에 참여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년 2에서 3%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에서 8%대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꼴찌며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안전조사 절차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요금을 핑계로 석탄발전 계좌관리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입니다. 원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라도 원전 산업계의 이익에 앞장서기보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기업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